경찰을 붙들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한 여자. 싸움을 하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고 고소를 당한 김용준 군의 어머니이십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형사님. 다 제 잘못이에요. 아이, 어머니. 아, 이런다고 해결될 일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잘못되면 소년원 가야 하잖아요. 형사님, 차라리 제가 한 걸로 해주세요. 제가 갈게요. 엄마! 빨리 이게 왜 이래? 마! 넌 네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아, 사고 좀 그만 쳐. 희경 씨는 소문난 사고 뭉치 아들 때문에 허구한 날 경찰서를 드나들고 있었는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25년 후. 죄송합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희경 씨는 여전히 아들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어머니 와서 합의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에이씨. 엄마, 합의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나 약속 있는데. 아이, 부장 왜 이렇게 불편해? 아이씨, 무등이래겨. 이봐요,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웬만하면 의자 좀 바꾸셔. 엄마, 나머지 알아서 정리하고 와. 용준아! 용준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정도니 이 아들 참 어머니 속개나 썩였겠는데요. 얄궂은 운명의 장난 속에 놓인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머니의 집을 찾은 용준 씨가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어, 엄마 뭐해? 어디야? 어, 장 보러 가는데. 왜? 어, 엄마 집에 있으면 들리려고 했지. 응, 집에 들어가 있어. 금방 갈게. 어, 아니야, 됐어. 그냥 갈게. 천천히 와. 끊어. 예. 어머니가 집에 없는 걸 확인하자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용준 씨. 이거 낌새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쨌든 사고 칠 기미가 솔솔 풍깁니다. 용준 씨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웬 서류 봉투를 꺼내듭니다. 흡족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나가는 용준 씨. 다음 날 용준 씨가 한 나이 많은 여성과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거 시세보다 잘 바꿔파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 신분증 좀 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장 좀 이렇게 찍어주십시오. 네. 엄마, 신분증이랑 도장 꺼내. 알았어요. 아니, 이분이 용준 씨의 어머니라니요?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큰아들은 어머니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를 대역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어머니인 척 꾸몄는데요. 그렇게 대역까지 내세워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였습니다. 보름 후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찾은 희경 씨. 사모님! 안녕하세요. 수연 엄마, 요즘 장사 잘 되죠? 예, 근데 사모님 왜 갑자기 건물을 파셨어요? 예? 건물을 팔다뇨? 에휴, 왜 그러세요? 부동산에서 사모님이 아드님하고 직접 와서 급하게 건물 팔았다던데. 희경 씨는 금시초문인 모양인데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우리 아들이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다고 해서. 아,
새 주인이 월세 올리겠다고 해서 다들 불만이 많아요. 일을 어째 미안하게 됐네. 그럼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아들이 상가를 팔아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희경 씨. 당장 아들에게 확인해봐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선뜻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일을 어째. 그리고 일주일 후. 오랜만에 희경 씨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둘째 아들 혁수 씨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희경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참 엄마, 그 상가 복도에 페인트 칠 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 주말에 나랑 같이 가서 한번 보자. 어? 그게? 아휴, 바쁜데 뭐하러? 야, 넌 승진돼서 바쁘다더니 건물 챙길 시간은 따로 있나 보다? 벌써부터 유상관리 아니야? 아주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형이나 엄마 등골 그만 빼먹고 이제 그만 일 좀 하지. 뭐? 이게 진짜 이... 왜들 이래? 좋은 날 모여가지고. 아, 이게 먼저 시비 걸잖아. 아, 짜증나. 영준아, 밥 먹다 말고 어딜 가. 마흔이 넘도록 철이 들지 않는 장남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건물 판 게 그렇게 아까워? 다 쓸데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다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아유, 누가 뭐래.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 들어가자. 저 X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가뜩이나 무시하는데. 알았어. 그만 진정하고 어서 들어가서 밥 먹자. 아, 됐어. 안 먹어. 용준아. 용준아. 유독 큰아들에게만 쩔쩔매는 희경 씨.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4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잣집 맏며느리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희경 씨.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여인이 찾아옵니다. 계세요? 네. 누구세요? 여기가 김성만 씨 댁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사모님이신가 보다. 저 장미다방이라는 은하예요. 남편분 일로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다방 종업원이 도대체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그날 밤. 에이, 막아라. 무슨 일인지 단단히 화가 난 시아버지. 희경 씨 역시 남편에게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뭐 믿으라고 그래? 아버지, 진짜 아니에요. 제 애도 아닌데 제가 왜 책임을 져요? 이게 어디서 바람이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동네 소문나지 않게 해. 에이, 막아라. 아이고, 남편이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아, 진짜 아니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고 아, 네.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시아버지의 고집으로 남편의 혼외자를 키우게 된 희경 씨. 애비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 아가씨는 새 출발해요. 자. 네, 부디 잘 좀 키워주세요. 바로 이 아이가 장남 용준 씨였습니다. 그렇게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어느 날. 아, 여보!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말리지 마! 무슨 일인지 몹시 흥분한 성만 씨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 용준 아버지! 아버지! 제가 18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일어나서 이것 좀 보세요. 네? 이것 좀 보시라고요! 왜 내 말을 안 믿으셨어요? 왜?
세월이 흘러 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식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되자 남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친자식처럼 키웠던 장남을 내쫓을 수가 없었던 부부는 양아들이란 점을 숨기고 씨를 키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희경 씨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3개월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희경 씨. 그런데 왠지 용준 씨의 표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니,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 항암 치료 받자. 내가 다 할게, 어? 내가 엄마 살릴 거라고. 희경 씨는 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형은 알고 있었지? 아니야, 나도 몰랐어. 거짓말 하지 마. 건강검진 했다며, 건강하시다며! 아이, 그 병은 안 되겠네. 우리 엄마 어떡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속 썩여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는 용준 씨.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치료를 받지 못한 건 모두 형 때문일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혁수 씨인데요. 다음 날. 엄마. 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병실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뭐야? 어디 가신 거지? 설마 희경 씨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요? 우리 놓고 저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 낮에 퇴원하셨는데요. 예? 퇴원이요? 아니, 왜 갑자기 퇴원을? 그게 낮에 아드님께서 병원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셔서요. 형 영준 씨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것인데요. 혁수 씨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각. 병원에 있어야 할 희경 씨가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죠? 장남 용준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있는 고향집으로 내려온 모양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들은 다 뭡니까? 희경 씨 소유의 땅 문서들 같은데 대체 이건 왜 보고 있는 건가요? 엄마, 이 동네 선산이랑 땅 이게 다야? 할아버지 지역 유지없잖아. 뭐 또 없어? 엄마 죽고 나면 유산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정신 있을 때 잘 생각해봐. 그래야 안 빼먹고 다 챙기지. 세상에나, 용준 씨. 지금 그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어머니에게 할 소리입니까? 용준 씨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친아들보다 더 애지중지 길러준 어머니입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해보자. 그런데 잠시 후, 이건 또 뭐 하는 겁니까? 큐. 시골에 있는 임야와 논밭,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채와 건물, 그리고 그의 모든 현금 재산을 큰아들 김용준에게 남깁니다. 오케이, 좋았어. 엄마, 수고했어. 아, 이 상황에 동생과의 유산 분쟁에 대비해 어머니의 유언을 촬영해둔 용준 씨.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지만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튿날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고향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혁수 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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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 혁수야. 혁수야. 우리 착한 아들
엄마. 영호 어디 가고 엄마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몰라. 아픈 어머니를 홀로 버려둔 채 사라진 용준 씨. 대체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에게 모질게 구는 걸까요? 보름 후 안타깝게도 희경 씨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혁수 씨. 그 비통한 심정이 형에 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럴 가만 못 있어. 어떻게 엄마 장례장에 꽃배기도 안 비칠 수가 있어. 내 자식 가만 안 놔둘 거야. 어머,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주머니 사태 몰라서 그래요. 당신이 좀 참아요. 일단. 아이고, 이러다가 형제 간에 뭔가 큰일이라도 날 것만 같은데요. 형 문 열어. 형 문 열라고. 아이씨, 뭐야 시끄럽게.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장례식장 왜 안 왔어? 야, 내가 거길 왜 가? 우리 엄마도 아닌데. 뭐라고?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엄마의 유산을 싹 가져가! 야, 그건 니네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니네 집 장남으로 사라진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고. 놀랍게도 용준 씨는 자신이 양아들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전자 검사 후 용준이의 양육 여부에 대해 고민하던 부부. 내 핏줄도 아닌데 장남으로 키우자고? 그냥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웁시다. 용준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용준 군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사실 출생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용준 군은 둘도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일한 적이 있다는 다방을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아직 영업 시작을 안 했는데. 아,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좀 찾는데요. 여기서 일한 적이 있다고. 은하라고. 은하? 아, 은하. 어쩌냐. 은하가 벌써 2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는데. 예? 죽었다고요? 안타깝게도 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용준 군은 자신이 친부모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이 모두 양부모 때문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큰아들은 친어머니가 자신을 떠넘기듯 이 부부에게 맡기고 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부부 때문에 친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됐다고 오해를 했던 것인데요. 이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큰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점점 엇나가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희경 씨가 출생의 비밀을 깊이 묻어둘수록 용준 씨의 반항은 커져만 갔고.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용준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엄마 아니지. 아줌마 때문이잖아. 나 이 집 자식 아니라며. 네가 그걸 어떻게. 당신 때문에 난 친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내 심정 알기나 해? 알지나 하냐고!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건만 돌아오는 건 결국 원망뿐이었습니다. 급기야 큰아들은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는데요. 어머니는 둘째 아들마저 위협을 받게 될까 두려워 큰아들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게 된 어머니는 사망하기 직전 둘째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난 니네 부모 때문에 평생 친엄마랑 생이별한 거야. 뭐? 그런 억지 부리지 마. 그게 말이 돼? 야, 네가 부모도 모른 채 살아야 하는 내 심정 네가 알기나 해? 우리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그딴 소리를 해? 됐어! 난 그딴 거 몰라. 너 여기 다시는 어르신 놔하지 마. 꺼져! 용준 씨가 어머니의 모든 유산을 처분해버린 뒤라서 혁수 씨가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부모를 찾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용준 씨에게는 늘 짓눌려 있었던 희경 씨. 하지만 용준 씨는 그런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해 끝까지 폐륜을 일삼았습니다. 사람의 온갖 행위 중에 효가 근본이고 3천 가지 죄목 중에 불효가 으뜸이라고 하죠. 언젠가는 용준 씨가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될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